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파주에서 삼남매를 키우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배우수입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제가 지금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사백인데요. 네, 요거 딱 10분 정도 사용하는 시간 10분인데요. 요거 사용하는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모 인구가 지금 1,000만 명 시대죠. 네, 우리나라는 무려 5,0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 탈모는 저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의 상징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2016년 기준으로요, 여러분, 16만 명 가운데요, 2030 환자가 7만 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리고 탈모하면 저는 좀 여성보다는 남성 위주로 많이 생각을 했었었는데, 여성이 무려 44%나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탈모는 왜 생기는 걸까요? 요 그림을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오른쪽이 지금 그림이 나와 있죠? 머리카락은요, 모낭에서 나오는데요. 그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혈관으로 감싸져 있어요. 근데 그 모낭에 뿌리는 모유두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머리카락의 크고 작음의 생장이 조절되는 거죠. 그러면 탈모가 보통 아까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었는데요. 남성용 탈모의 특징은 밑에 보시면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남성용 탈모의 원인 중에 하나도요. 이 호르몬의 변화인데요. 이것도 모낭,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모낭의 뿌리에 작용해서 모발의 성장을 억제하는 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성형 탈모는 어떨까요? 여성형 탈모도 그림을 쭉 보시면 진행하는 과정이 나오죠. 물론 갱년기가 접어들어서 호르몬의 변화로 해서 탈모가 생기시는 것도 있지만요.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해서요. 이 또한 림프구에 이상이 생기면요. 자신의 모낭을 이물질로 착각해서 모낭에는 모발이 빠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계속 나오는 것들이 모낭이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각종 약물 치료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로 뭐 스테로이드 치료나 아니면은 면역 치료법이나 이런 거뭐 다른 뭐 약초나 이런 걸로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중요한 건이 약물 부작용에 대한 사실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용하신 분들에 대한 그 구전으로 통한 약물 부작용이 굉장히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탈모는 신경은 관리는 해야 되겠고, 약물은 무서워서 못 먹겠고 하시는 분들 여기에도 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없는 토탈 솔루션, 저희 아메이에서 세 가지 솔루션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요, 머리 두피로 발라서 관리하는 뉴트리션, 그리고 지금 제가 쓰고 있죠. 이렇게. 예. 사용을 통해서 쓰는 빈 뉴트리션, 그리고 이제 먹는 걸로 통해서 먹는 뉴트리션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빈 뉴트리션, 쓰는 뉴트리션 L400인데요. 일명 엘사라고 많이 부르죠.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레이저가 정말 효과가 있나요? 라고 보시면요. 아까 제가 탈모의 원인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모낭이란 얘기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쵸? 예. 그런데 이 모낭이 건강하면 모발 성장이 지속적으로 가능한데, 레이저 치료가요, 모낭 주변의 조직의 세포를 정상화시켜줘. 그리고 그 모낭을 두피에 단단히 고정해서 탈모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L400은 어떤 원리로 모낭에 튼튼하게 하고 모발이 빠지지 않게끔 만들까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요. 저희 레이저가 총세 가지가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중에서 레이저와 저출력 방사선 LED 복합빛 에너지가 이 모낭 세포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세포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영양 공급을 주어서 탈모 치료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인 LED가 저희가 200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모낭이 직접적으로 이제 쏘아주는 레이저.
그 레이저가 100개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 있는 게 이제 노폐물을 배출하고 영양을 전달해서 피하 조직에 조달하는 근적외선 파장, 깊숙이 넓게 안쪽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넣어주는 IL LED가 100개, 이렇게 총 400개가 저희 제품 안에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그냥 만들어진 것 같지만 이렇게 부품 하나하나가 1266개의 부품을 총 6개 서브 공장에서 조립을 한 다음에요. 아주 복잡한 공장을 거쳐서 저희한테 오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L400과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이런 제품을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면요. 나 써봤어. 나 사용해 봤어. 근데 효과 없더라. 별 모르겠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이저와 사용하는 그 개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저희 스테이프 뉴트리션 L400과 LG 그리고 셀앤탕 그리고 헤어폴 제품들 쭉 있죠.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두피 전체의 모낭에 영향을 주는 레이저와 모낭 자체에 세포에 깊숙이 넣어주는 레이저와 그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100개, 200개, 100개 해가지고 400개인데요. 다른 제품도 한번 보실래요? 개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어떤 데는요, 21개, 27개, 100개 이하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물며 굉장히 고가인 제품 같은 경우는요, 레이저가 아예 들어있지 않는 제품도 있습니다. 예. 들어있지 않은 제품도 있고요. 저희 제품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펜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제가 공유하고 있어서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위쪽에 보시면 저희 펜 기능이라고 해가지고요. 안에 두피를 시원하게 해주는 쿨링 효과의 제품 기능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예. 이런 제품들을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셔도 아, 정말 다른 데에 비해서 사양 대비 굉장히 좋은 가격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진짜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정말 과학적으로 좋다고 하면 진짜 효과가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빠르게 체험 사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제 10일 정도 체험하신 소비자분이신데요. 지금 위쪽에 체험 전과 후 사진을 보시면 이거 진짜 실사야 하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2주 정도 사용하셨을 때 분이신데요. 가르마랑 여기 머리카락 2주, 4주 정도 봤을 때는 확실히 모발의 개수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요. 지금 머리카락에 보시면 모발에 굵기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왼쪽이라 오른쪽? 저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20대 AI라고 별명이 붙으신 과외쌤이신데요. 아이들과 학부모 스트레스를 탈모가 생기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넘겨 보시면 이렇게 생겼던 부분이 오른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잔머리가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사용하는 것만으로 그리고 여기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에도 이렇게 뺐던 부분들이 잔머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나고 있는 부분.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분은 30대 중반에 출산을 하신 주부신데 저도 아이를 셋을 낳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출산 후 탈모에 아마 경험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출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런데 그 이후에 쓰고 나서 이렇게 잔머리 머리의 부분이 많이 나고 있는 게 아마 보이시죠? 그리고 이분은 사회자분이세요. 사실은 저희 사회자분께서인데 모발 두께가 굉장히 가느시고 머리숱이 적으셔서 고민이 많으셨대요. 근데 지금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비교 사진도 사진인데 사실 그것보다 정말 데이터적인 부분을 조금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강서 AP에서 나와 있는 수치인데요. 실제적으로 가셔가지고 아까 A스테이션 저희 보셨죠? 거기서 두피를 측정을 하시면요. 이렇게 정확하게 초정밀 카메라로 보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게 모발 굵기가요. 0.71이었는데 87로 실제적으로 두꺼워진 게 보이시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모발 개수도 보시면
2제곱미터당 여기 125였는데 130으로 오히려 모발 개수도 늘어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혹시라도 이거 나 진짜 맞나 안 맞나 고민되시는 분 계신다면요. AP 가셔가지고 두피 먼저 사용하기 전에 찍어보시고 그 후에 한번 다시 찍어보신다면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렇게 탈모 전이셨다가 탈모가 오시고 나서 다시 엘사백을 쓰시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나신 소비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이시죠? 한 달, 두달 이렇게 사용했을 때 변화 과정. 보이시죠? 이분은 진짜 대박 아니에요? 저 이거 사진 봤을 때 흑채 뿌렸나 싶었어요. 흑채. 흑채 뿌렸나 싶을 정도로 머리카락이 정말 이분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고 쓰고 바르고를 한꺼번에 다 관리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면 정말 지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아마 알릴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거 말고도요, 여러분이 뭐 인스타나 SNS에도 찾아보시면요, 저희 스케프 뉴트리 엘사백 치시면 굉장히 많은 후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양하게 한번 더 찾아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도 지금 강의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뭐 운동을 하시거나 외출하실 때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휴대할 수 있게 엉덩이에 꽂고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머리 사이즈에 딱 맞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운전하면서도 어디서든 간편하게 10분 사용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이 스마트 페이라는 지금 해서 저희 엘사백을 한 달에 35,900원으로 조금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시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뉴트리션 말고 중간에 제가 바르는 뉴트리션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600억 달성 프로모션이에요. 600억.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600억. 그래서 프로모션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잘 활용하셔가지고요. 저희 봄철 화사한 봄에 풍성한 머릿결로 더 예쁘게 봄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